테마파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진돗개 홍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 진도군에서는 1년에 두번 정도 진돗개 관련된 축제를 하거든요. 이제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진돗개 페스티벌, 그리고 10월 중순 정도에 우수견 진돗개 선발대회. 이제 진돗개 페스티벌을 설명을 하면 이게 단순히 진돗개만의 그 축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진도군이다 보니까 진돗개를 주인공으로 해서 각종 반려, 인류과 반려동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고 있고요.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그 진도군 자체에서만 우수 진돗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해외, 전국, 모든 진돗개 키우시는 견주들이 오셔가지고 내 진돗개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대회를 하고, 그리고 그 선발된 진돗개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진도 걸어주고, 사진첩도 만들어주고, 또 상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꼭 많은 진돗개 키우시는 견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와봤었는데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제 애기들 놀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 내 반려견이랑 같이 산책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같이 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일단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당일이 아니라 1박 2일이기 때문에 뭐 첫날에는 예선전, 둘째 날에는 본선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발대회는 이제 1박 2일이라는 점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